안녕하세요. 유신룸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려고 하는지 습한 더위가 시작되었어요. 습한 열대우림이 서식지인 알로카시아에게는 너무나 좋은 날씨지만 반대로 습한 더위에 가장 걱정되는 식물은 제라늄인데요. 저는 작년에 제라늄을 처음으로 키워보겠다고 몇 개 사봤다가 여름 장마에 다 보내고 하나 남은 아이가 도보 포인트라는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번식도 두 개나 해놓은 상태지만 올 여름에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 와중에 번식했던 제라늄이 꽃대를 올려주었어요. 제라늄 밭을 만들어 키우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도 소박한 아이지만 이 아이 덕분에 새로운 성취감을 느꼈어요. 타미야나도 꽃대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어요. 구매하고 여러 개의 꽃대를 올려준 뒤 예쁜 꽃을 보여줬었는데 다 지고 난 후 또 한 번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별로 해준 게 없는데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지난번에 올려준 꽃대에서 씨앗을 채취했는데요. 대충 흙에다 뿌려준 상태인데 발화를 잘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타미야나가 발화율도 좋고 키운 색상들이 잘 자라준다면 앞으로 타미야나를 한 가득 키워보고 싶다는 계획도 세웠어요. 식집사들은 이렇게 식물을 키울 때 식물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가며 미래를 상상하고 키우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애정과 정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은 스파티필럼인데요. 올해 참 꽃대를 많이 올려주네요. 작년 같은 경우엔 두 개 올려준 게 다였는데요. 올해는 베란다 환경이 맞는지 이번에 네 번째 꽃대를 올려주고 있어요. 스파티필럼은 저의 초창기 식물이라 횟수로는 건 7년째 키우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꽃을 너무 안 보여줘서 왜 안 필까 고민했었거든요. 화분에 뿌리가 너무 꽉 차며 꽃을 안 보여준다는 말도 있어서 화분 크기를 늘려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베란다에서 햇빛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키운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스파티필럼은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지만 다른 꽃식물들처럼 스파티필럼도 꽃을 보려면 햇빛을 충분히 보여주고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스파티필럼의 꽃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라도 햇빛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무늬보스턴 고사리 번식개체인데요. 잎무늬도 너무 좋고 풍성해지고 있어요. 요즘 보스턴 고사리들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더운 여름에 청량감을 주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에 키우던 모체 보스턴 고사리는 결국 이만큼만 건졌어요. 나머지 뿌리 부분은 말라 죽어서 최근에 뿌리를 정리해주고 남은 부분만 다시 심어주었어요. 이 아이도 모체에서 번식시켰던 아이인데요. 이제는 모체만큼 풍성해지고 대품으로 자라서 사실 모체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또 새로 번식했던 아이들은 모체보다 무늬도 좋고 줄기도 짱짱하게 잘 내어주어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늬보스턴 고사리는 번식조 잘 되지만 식물존을 좀 더 정글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호접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직도 꽃망울이 다 피지 않은 상태고요. 아마 꽃이 다 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호접란 같은 경우에 꽃이 한번 피면 한 달 이상 오랫동안 지속하는 식물이라서 꽃망울을 맺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너무 예쁜 아이라 크게 조급하지 않더라고요. 꽃이 핀 상태에서는 수태가 너무 마르지 않게 물에 담궈졌었고요. 또 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말려주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호접란의 예쁜 모습을 잘 기록해서 보여드릴게요. 루베르시아나가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도 실내에서 키웠을 때는 입마름도 심하고 잘 안 크길래 베란다에 내놓고 키웠더니 저절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와서도 베란다에 두고 키우는 중입니다. 너무 추워지기 전까진 되도록 베란다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칼라데아 크텐한테 로베르시아나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마란타과에 속하는 아이인데요. 마란타과에 속하는 아이들은 마란타 속, 칼라데아 속, 크텐한테 속, 스트로만테 속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대표적인 식물들이 떠오르시죠? 저희 집의 크텐한테 속에 속하는 아이가 두 종류가 더 있는데요. 아마그리스와 아마그리스의 원종인 버럴 막시아이가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크텐한테 종류는 잎도 예쁘게 잘 유지해주고 키우기가 수월한데 비해 같은 마란타과에 속하더라도 칼라데아 속 식물들은 정말 키우기가 어려웠어요. 잎무늬가 화려하고 밤이 되면 잎이 올라가는 게 신기해서 한동안 칼라데아 종류들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칼라데아 속 아이들은 잎을 예쁘게 유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입마름도 심하고 잎끝이 타는 현상이 자주 생겨서 지금까지 그나마 살아있는 아이는 칼라데아 인시그니스와 프레디인데요. 겨우 살려놔서 아직도 회복 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 사도 가격대가 저렴한 애들이라 성장한 애들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어쩌면 더 빠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죽고 나면 다신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식물이 마음대로 커주지 않으면 힐링을 위해 산 식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식태기가 오면 식물들이 짐스럽게 느껴지다 보니 이제 부담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식물들 위주로 키우게 되더라고요. 무더위에도 알로카시아 잎여들은 잘 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작년에 실내에서만 키웠기 때문에 베란다 환경이 잘 맞을지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알로카시아가 아시다시피 열대우림에서 크던 아이들이라 습한 우리나라 여름 환경에는 제격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새 잎도 잘 내주고 잘 커주고 있는데요. 지난번 일부 알로카시아에 응애가 생겨서 수경으로 바꿔서 키우고 있는 식물들도 있고 또 잎샤워를 시켜서 격리해 놓은 아이도 있는데요. 빨리 발견이 돼서 관리해 준 탓인지 더 이상 응애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요즘 베란다에 나가면 알로카시아의 새 잎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특히 레드시크릿의 반짝이는 잎은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단 생각이 들어요. 모체는 총체를 입고 겨우 살려냈는데요. 끝내는 가버렸지만 모체가 남긴 자구들 덕분에 레드시크릿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저희 집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 알로카시아 키우는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비스마도 역시나 유묘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데요. 입장도 갈수록 커지고 잎맥도 또렷해지고 있어요. 비스마도 역시 모체는 잎을 다 잘라내서 목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자구들을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식물을 초반에는 정말 많이 샀던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엔 키우던 식물들을 번식하기도 하고 또 수영을 다듬어가며 풍성하게 키우는 데 집중하느라 새 식물을 들인 게 아닌데도 점점 화분을 놔둘 부동산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럼에도 키우다 보면 또 저희 집에 식물이 별로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